다시 또 의미심장한 소크라테스의 얘기가 또 진행이 되는데, 아, 정말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왜 의미심장하냐니까? 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의미심장하죠. 자, 봅시다. 왜냐하면은 내가, 기하가 말하는 대로 한다는, 기하가 시키는 대로 아무 말 하지 말고 다른 나라 도시 가서 그냥 입꾹 닫고 살아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신에 대한 불복종일 것이라고 기아에게 내가 말을 하면은, 그리고 또한 따라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할수 없다고, 입을 닫고 있을 수 없다고 기아에게 말을 한다면은, 기아는 내가 지금 심각하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농담처럼 생각할 것이다, 이거죠. 이 부분입니다. 끝났습니다. 내가 왜 기아가 시키는 대로 할수 없느냐 하면은, 내가 만약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 가서 입딱 닫고 침묵을 지키고 눈만 껌뻑껌뻑 그리고 있으면은 그거는 신에 대한 불경이다. 그러니까 나는 입을 닫고 있을 수 없다 라고 이렇게 기아에게 얘기를 하면은, 기아는 저 양반이 미쳤나? 농담하나? 아니 그게 뭐 어렵다고, 그냥 입 닫고 살면 되지, 그게 뭐 어렵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 거라는 거죠. 이 문장도 상당히 재밌는 건데, 일단 주어부터 볼까요? 주어는 이게 주어입니다. 이긴 문장의 주어는 you 하나 땅 떨어지죠. 그리고 이게 동사구가 되고, 다음에 이게 보충어인데, 이건 이번엔 절이와 있죠. 이거는 분석할 필요도 없는 그냥 절이고, 또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보충, 아니 부사죠. 그러니까 없어도 문장은 구성이 되는 근데 절이와 있습니다. 그죠? 제가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이 관심이 있는 부분이죠. 이게 문법적으로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절이니까 주어 동사가 있죠. 주어는 이게 주어입니다. 주어이고, 다음에 동사고, 이게 보충으로서 명사구가 와 있죠. 대명사는 명사구라고 했죠. 전에 얘기했었죠. 명사를 대신하는 게 아니고 명사구를 대신하는 게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실어 적어놨네. 보충을 했는데 이것도 보충으로 봐야죠. 왜냐하면 이 부분을 빼버리면은 I, if I tell you로는 문장이 영, 문법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도 영 뭐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충으로 보는 거죠. 이 부분을. 그렇죠? 그럼 우리가 2절 이걸 보자는 거죠. 2절 이걸 한번 관심 있게 봅시다. 그 절인데, 일단 이게 접속사 대시 와 있으니까 이건 종속절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다음에 주어가 있는데, 주어가 절입니다. 주어가 이게 절이 와 있는 거죠. 어디가 주어냐니까 여기가 주어죠. 이게 절이라는 거 어떻게 알수 있어요? 동사 앞에 to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이죠. 그죠? 이게 동사, 그거, 그리고 as you say, 이것 또한 절입니다. 그러니까 절인데 이걸 보충어입니다. 보충으로 봐야겠죠? 뭐 부사로 봐도 a로 봐도 됩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보충에 가깝습니다. 이걸 빼버리면은 이 동사가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충어로 절이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 이 재밌는, 제가 재밌다고 하는 이유가 주어가 절이고 그절 속에 또 다른 절이 또 들어있는 거예요. 보충으로서. 어쨌거나 이것 다음에 이 절만 위에 것만 보면 동사는 would be, 다음에 보충으로서 명사구로서 disobedience가 보충어죠. 명사구가 와 있고, 그다음에 to the God, 이것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일단 A로 할게요. A로 해서 전치사구가 와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리고 이 절을 다시 보자는 거죠. 이 절을 다시 보면은 S절, 이 절만 다시 빼서 보면은 동사는 to고 다음에 보충어가 또 절이 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동사가 와 있고 동사고 와 있고 다음에 보충으로서 또 절이 와 있고 이 절을 또 다시 보자니까 이 절은 as you say 접속사 as가 있고 다음에 주어 더하기 동사가 되어 있는 거죠. 이 전체는 어디에 들어 있느냐니까 이 전체는 if라고 하는 문장 그렇죠? if라고 하는 if로 계속되는 글자 왜 이렇게 작죠? 이 전체는 if라고 하는 절에 들어가 있죠. if 절 속에 이 대디아가 보충으로서 절일리 들어가 있고 그죠? 이 대절 속에 주어로서 투두 이하가 절로 들어가 있고 그죠? 이 주어로 들어가 있는 절 속에 또한 보충으로서 as 이하 절이 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1층, 2층, 3층, 4층인데 이 if 절 자체도 insert 해서 그러니까 if 절 자체도 어머나 이거 자체도 어떻게 되나요? 이거 자체도 전체 U부터 시작하는 U부터 시작하는 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U로 들어가는 이게 하나의 절입니다. 전체 절인데 그 속에 어떤 부사어로서 if 절이 있습니다. 여기 if 절입니다. 빨간색 끝까지죠. if 절 속에 that 이하라고 하는 절이 뭐로 들어가 있나요? 그러니까 I tell you, tell이라고 하는 동사의 어떤 보충으로서 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she로 되어 있죠. 그죠? 절이 들어가 있고 그게 if 절. if 절 속에 that이 들어가 있고 that 절 속에 주어로서 to do 이하라고 하는 절이 주어로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 절이고 이 주어로 들어가 있는 이 to do 파란색 절 속에 보충으로서 as 이하 절이 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1층, 2층, 3층, 4층, 5층 구조의 절이 되는 거죠. 그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이 다섯 개이지만 이 한 문장이지만 5층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절이죠. 상당히 재밌죠. 근데 상당히 재밌긴 하지만 재밌기도 하고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왜냐하면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의 원칙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적용됩니다. 어떤 원칙인가요? 절은 반복하면 절은 주어, 동사, 그리고 선택적인 보충어로 구성이 된다. 그리고 이것이 종속절일 경우 이게 문장 내에 다른 절 속에 포함될 경우에는 접속사를 어머나 오늘 자꾸 계속 실수라네요. 어휴 창이 닫혀버렸습니다. 본의 아니게 스톱.